어쨌든 돈이 되려면 내가 통화량이 더 많아야 되고 통화량을 근데 겨울이면요 오늘은 약간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일 할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유튜브 개미멘토 아이스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개미멘토인 거죠? 맞아요. PCM 개미멘토. 네. 현재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코칭, 콜드콜을 통해서 이제 네. 저희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네. 이제 고객들에게 무한대 인맥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보통 그 영업하신 분들 네. 혹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을 모르시거나 예, 그리고 뭐 다양한 분류인데 주로 이제 저를 찾아오신 분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출신이다 보니까 예, 뭐 방문 판매라든가 네. 네트워크 마케팅 하신 직급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좀 와서 네. 전반적 이제 그 마케팅하고 세일즈에 대한 프로세스를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네네. 확실하게 이제 측정 가능한 방식이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좀 배우려고 네. 오신 분들 대부분이에요. 아 그럼 이제 콜드콜을 기반으로 한 이제 세일즈 전략을 그쵸. 해주시는 거죠? 왜냐면 콜드콜이 말 그대로 전화기 한 대로 내가 비용을 안 드리고 네네. 이제 새로운 고객들을 창출하는 거죠. 콜드콜하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미팅하는 건 다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콜드콜 하면 이제 전화를 해서 약속 네. 잡아서 얼굴 볼 수도 있고 네. 콜드콜을 전화로 해서 다음 콜드콜 하는 미팅권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브리핑에서 네. 돈을 안 드리고 어쨌든 네. 고객 접촉할 수 있고 이제 매출을 따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죠. 네. 저는 이제 콜드콜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또 처음 보신 분들은 콜드콜 대체 뭐야 하시는 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잘 모르더라고요. 네. 콜드콜이 뭔가요? 그러니까 콜드콜 하면 이제 네. 그냥 말 그대로 콜드하면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사람들을 컨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네. 웃기는데 이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내가 지인도 그래요. 한참 동안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내가 뭔가 화장품 판매를 한다 네네. 이랬을 때는 연락하는 자체가 네. 콜드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하고도 내가 싸웠어 예를 들면 네네. 근데 먼저 사과하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콜드콜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콜드콜은 네. 완전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네. 우리가 기업들 보통 콜드콜을 많이 하거든요. 기업들이 이제 수주를 따기 위해서 네. 진짜 DB 한 장 을 가지고 이제 거기다 직접 전화를 해서 피치를 던져가지고 네. 주목을 끌어서 네. 미팅을 잡고 미팅 잡아서 거기에서 이제 전환율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좀 더 쉽게 네.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무작위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영업이나 세일즈 그런 마케팅 활동을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인이 네.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영업을 통해서 뭔가 억대 연봉 되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막연히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을 얻으려면 네. 내가 새로운 고객을 접해야 돼요. 근데 그 새로운 고객을 접하기 위해서는 네. 항상 우리는 에너지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광고를 해야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을 대체 어느 만큼 써야 내가 노출될 수 있고 그쵸. 그 노출한 것 대비 또 어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시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나 당신의 상품에 관심 있어요. 네. 나 당신의 서비스에 관심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돈 되는 언어를 평소에 안 했거든요. 네네. 돈 얘기도 잘 안 해요. 그쵸, 이제 가족 관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새롭게 뭔가 돈을 벌려면 돈 되는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후킹을 쳐가지고 네. 이 사람한테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어필하고 이 사람 현재 쓰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보다 내 거로 갈아탔을 때 뭐 비용이라든가 절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게 용기만 가지면 네. 상대방을 컨택할 수 있는 기술이 콜드콜입니다. 그 콜드콜에 대한 건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네, 좋아요. 작가님의 그 이력이 굉장히 이제 화려하시더라고요. 많은 일들을 하셨고 맞아요. 많은 걸 거쳐가지고 지금에 이르렀었더라고요. 네. 그 26살 일단 지금 이제 한국에 오신 거죠? 그렇죠. 26살 네. 2013년도에 네. 4월에 왔어요. 그럼 그 전에는 일단은 해외에서 호주에 있었고 네. 호주에서 댄스 강사, K-POP 네네네 네.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럼 네. 이제 그렇게 한국에 왜 오신 거예요? 그럼 거기 계시다 이제 호주 때 좀 잘 나갔어요 제가. 네네네 네, 멜버른에 패션 스튜디오가 있는데 네네네. 거기서 가장 유명한 댄스 강사였고 그 K-POP 쪽에 네네. 왜냐면 제가 거기서 이제 K-POP을 넣었거든요. 네네네. 거기다가
그래서 원래는 K-팝이 없었던 곳에 K-팝이 생기고 아. K-팝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제가 화요일 클래스가 7시 30분이었거든요. 네네. 그 7시 30분도 늘려졌고 네. 화, 수, 목, 금, 토까지 다 K-팝 클래스 와. 강사진으로 다 받게 됐어요. 와. 거기서 가장 유명한 댄스 강사가 아이스 강이라는 네. 사람이었습니다. 네. 네. 아 근데 그렇게 잘 나가셨는데 왜? 그렇게 잘 나가다가 네. 다단계 빠져가지고 네. 어, 호주에서요? 네, 호주에서. 네. 호주에서 사실 23살 때, 네. 어, 좀, 근데 다단계 해도 전 잘 됐어요. 근데 난 그게 운인 줄 몰랐어요. 아. 내 실력인 거로 네. 착각했거든요. 네. 원래 네. 이게 가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잘 되면요. 네. 착각하기 시작해요. 어, 이게 내 실력, 내가 이런 실력이 있구나. 처음엔 좋지. 근데 어느 순간, 딱 그 약간 기득권 위치, 기득권이라기보다는 좀 그 회사에서는 내가 좀 이제 메인이죠. 네네. 메인으로 딱 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네. 좀 교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내 실력인 줄 알고 그쵸, 그쵸. 그다음에 또 다단계 해도 내가 잘하는 거야.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에요. 네네네. 무식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네네. 네, 뭐 예를 들면 거기 뭐 이런 어쨌든 보상 플랜 구조로 뭐 두 줄 내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한 줄만 내리다가 오. 뭐 어떤 의사 와이프 분이 한 줄이 들어오면서 네네. 이게 잘 되기 시작한 와, 거예요. 네네. 근데 포인트는 이제 잘 됐는데 그걸 현금 흐름을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고 좀 제가 약간 호구 스타일이거든요. 네. 내 전 여자친구한테 네. 이제 내가 헤어질 때 네. 이 코드를 내가 줬어요. 아~ 아예 거기는 호주에서는 이게 이전이 가능한 코워커, 아니 그 코 디스트리뷰터라고 이제 네네. 등록이 되면 내가 빠지면 네. 이게 얘 거가 돼요. 아~ 한국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왜 그거 했냐면 네. 중국에서 내가 중국을 변화시키겠다. 막 아~ 이런 어떤 더 큰 시장을 하겠다. 더 큰 시장을 막 생각했다는데 네. 중국에 가서 개짜리 될 거예요. 아~ 개짜리. 네. 나중에 안 되다 보니까 한국에 그래도 그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한국에 나와 계셨고 네네. 저희 아버지도 한국에 나와 계셨고 했는데 네. 혼자 정말 나는 힘들었어요. 아 힘들죠. 네. 중국에서 상해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네네. 책을 팔고 있는데 네. 이튿날에 난 처음으로 내 두 줄로 코피 내려간 건 처음 봤어요. 내가 네. 또 건강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 내가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됐고 처음에는 여행 비자로 왔다가 그 뭐지? 피부 미용 자격증을 땄어요. 네네네. 그걸 따가지고 F4라는 비자를 바꿨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아는 게 또 네트워크 마케팅 또 경험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네트워크 마케팅 가입해서 네. 영업을 하는데 네. 이제 실력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네, 물론 의식적인 거, 믿음적인 거, 애가 바보지엔 있어가지고 네. 하나만 보면 하나만 가는 건 있어요. 될 때까지. 근데 그게 한국에서 이게 내가 아무리 과거에 내 이런 사력, 이런 이력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잘했다 해도 네. 사람들은 돈을 봐요. 이게 안 먹히다 보니까 네네. 저도 점점 가치관이 점점 돈 쪽으로 향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으로 호킹하는 부분들도 그쵸, 사실 그쵸. 한국에서는 네. 아시아에서는 특히 그게 먹히는 그쵸. 것 같더라. 네. 내 아무리 가치관이 꿈이 어떻고 내가 호주에서 내가 얻었던 그 어떤 부자들의 그런 어떤 마인셋이라는 거 이걸 얘기해도 네. 얘기하는 거랑 매출이랑 상관이 없거든요. 내가 오늘 커피숍에서 내가 브리핑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얘한테 아무리 좋은 얘기를 내가 본 거, 내가 믿는 거 다 네. 얘기해도 그게 매출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쵸.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시간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내가 영업하는 정체성인데 돈은 안 들어오고 믿음은 있고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네. 그리고 또 열정이, 애가 열정이 있다 보니까 네. 뭐 어디 고객 있다면 뭐 대전이면 대전 가고 파주 그거 다 내 자비로 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마 네트워크 하신 분들은 아마 이게 공감이 될 거예요. 그 수당이 얼마 안 돼요. 네, 5%밖에 안 되거든요. 네. 매출 대비 따져보면 방문 판매 하신 분들은 아마 좀 더 될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약간 좀 네,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아무래도 네. 저기 그 가족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마지막에 아마 여기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막 한국에 물론 한국에 와서 내 가치를 이루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네네. 중국이 안 되다 보니까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하나 본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저는 돈을 못 벌어도 행복했거든요. 네네. 근데 한국 분들은 왔는데 이게 돈도 벌어요. 내가 봤을 때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나름 다 괜찮은데 한국 나라도 서비스가 되게 네. 대박이잖아요. 그쵸, 그쵸. 식당 가도
중국에서 식당 가면 누가 손님인지 모를 정도로. 예. 근데 한국엔 서비스도 또 좋고 막 택배도 바로바로 오고 하는데 근데 포인트는 다 좋은데 휴먼 에너지가 바닥이더라고요. 무슨 뭐 미래는 에너지 산업이다 난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내가 그냥 사람을 딱 봤을 때 왜 자살률이 이렇게 많지? 2013년도의 데이터만 봐도 자살률이 세계 1위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난 뭔가 기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떻게 내가 그거를 해결할까? 거기에 어떤 일부가 될 수 있을까? 그건 몰랐어요. 네네네. 근데 생각은 있었죠. 네. 내가 이렇게 행복하면 뭔가 누군가한테 이 행복만 전달해도 되겠다라는 그쵸. 생각을 했는데 그건 막연했죠,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밑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먹으면서 체득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가치를 딱 갖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하신 거네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하시고 그만두고 TM 영업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TM 영업도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제 마음 안에는 이제 네. 뭔가 하나에 꽂히면 끝까지 네. 내가 꼭 회복 이걸 꼭 이루고자 하는 그게 있거든요. 네. 그걸 그릿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어쨌든 하다 보니까 네. 어디에서 매출이 나오는 건 이해되더라고요. 내가 고객들하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전화통화를 자주 하면 네네. 단 3만 원이라도 30만 원이라도 전화통화하고 나면 매출이 나오는 거 그때 느꼈어요. 고객 관리하면서도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오. 매출이 유지되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한국에 오면 인맥이 없잖아요. 네. 어쨌든 소개로 다 연결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노트에 그 사람들 전화번호 다 했으면 그냥 무작정 하루는 이제 전화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아는 지인 소개 이렇게 전화하는 거잖아요. 네네. 매출을 얻기 위해서는 전화가 필요하고 전화 통화가 필요하다. 그쵸. 그 전화 통화에서 뭘 얘기하든 어쨌든 얘기하면 돼. 근데 그건 고객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건데 네네.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어쨌든 돈이 되려면 내가 통화량이 더 많아야 되고 통화량을 좀 더 여기 관리 체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헌터에 핫서하고 이제 내가 뭔가 사냥을 해야 되겠구나 네네. 새로운 고객들을 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를 저는 항상 그래도 자기 개발 늘 하거든요. 23살 때부터 호주 때부터 해왔으니까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저희 멘토를 본 거예요. 오, 그게 네. 뭐냐면 이제 그랜카도 10배 법칙 저자라고 네네. 그분이 전화를 가지고 이제 수주를 2천만 원짜리를 단 10분도 안 되는데 따더라고요. 와. 모르는 사람 그냥 후속조치 하는 전화인가 봐요. 이거를 네. 왜 안 구매했냐. 그리고 이걸 구매하기 위해서 뭐 어쨌든 피치를 던지는 거랑 네. 이렇게 클로징하는 그때 판매와 클로징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섹션을 보면서 저게 내 미래구나. 그 영상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실제로 영업에서 영상 조회수가 몇 백만 뷰가 나오는 건 거의 없어요. 그쵸, 없죠. 근데 그 영상은 몇 백만 뷰 나왔어요. 야... 네. 그 사람이 컨설팅 회사인데 영국에 컨설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영국에 있는 회사한테 이제 내가 테스트모니어로 내가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너희들 간다는 그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좀 와 저게 내 미래다라고 생각했고 저걸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땅도 팔아보려고 그리고 저기 오피스텔도 팔아보려고 어쨌든 이 네트워크 마케팅 잘하려고 다 해본 거예요. 근데 이걸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네. 어쨌든 말빨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부업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도 내가 팔아봤고 땅도 팔려고 들어가 땅도 팔려고 들어가는데 DB도 안 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전화번호가 010-3280-3328이거든요. 3329 3340, 3341 이렇게 다 적어놓고 막 하루에 막 300개씩도 돌리고 아, 무작위로 그냥? 무작위로 그냥 그러니까 좀 무식하게 네. 일을 했죠. 네. 물론 타겟 대상이 정확하지 않으면 매출은 안 나옵니다. 네, 그렇지만 네.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네. 제가 이제 TM 영업에 대한 책은 사실 이제 두 번째거든요. 지난번에 오셨던 분은 TM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걸 이제 스크립트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크립트가 대부분 이제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고 이 스크립트만 그 잘 체계화해서 정말 잘된 스크립트만 있으면은 누구나 이제 TM으로 뭐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맥이 작가님 생각하시는 맥하고 이제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스크립트는 열매예요. 네. 이 열매를 네. 이병헌이 이 열매를 이렇게 얘기할 때랑 네.
일반 일단 할머니를 앉혀가지고 얘기할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치, 이병헌은 어때요? 여기에 몰입해가지고 네. 이 스크립트 뿌리까지 상상해가지고 이걸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병헌은 훈련된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 스크립트 읽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네. 정체성이 어떻게 훈련 받아왔고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기능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력이 있냐 이 사람이 중산층에서 이 영업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아이스강처럼 완전 밑바닥에서 이렇게 완전 이민자로서 아무런 뭐 말빨도 안 되고 이런 그냥 이제 대학도 졸업 못했어요 제가 네. 중퇴한 사람이 그냥 순수하게 아 이게 돈이 됩니다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거 스크립트 읽는 거랑 다른 거예요. 돈 냄새 나는 거는요 돈 냄새 나도록 그 정체성이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가짜로 만들 수 없어요. 근데 그쵸. 가상으로 네.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게 돈 냄새 날 정도로 그 스크립트가 내 옷 같지 않거든요. 네, 제가 아무리 좋은 스크립트 해도 제 수강생들도 그 스크립트를 하나를 적응하는데 최소 일주일에서 3주 정도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스크립트 300자 하나를 제대로 적응하고 가져가는데 그렇게 걸려요. 어떤 사람들 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릴수록 약간 전라도 김치처럼 쩔어 있어요. 그렇게 쩔어야 내가 그나마 그 스크립트는 마스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훈련 제대로 안 시키고 네. 이게 제대로 트레이닝이 안 되면 스크립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제 책을 보더라도 그 책 안에 스크립트를 어떤 사람들이 TM을 좀 해봤던 사람들이 좀 이거를 영감 받아가지고 비슷하게 따라하면 네네. 어느 정도 느낌이 이게 전환이 되거든요. 네네. 이제 TM에서 새로운 완전 아마추어야 제 책을 보고 그 스크립트 똑같이 따라할까나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스크립트 지금도 인터뷰 제가 이런 바디랭귀지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내 이 말했던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똑같이 아이스강처럼 얘기한다고 이 느낌이 전달이 안 되는 그쵸. 거죠. 표현력이라고 하는 건 스크립트가 아니에요. 스크립트 플러스 눈빛 이 사람 이분 바디랭귀지 이게 다 연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콜드콜 할 때도 목소리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목소리에서 이 사람 목소리에서 와 얘 뭐지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스크립트 읽으면 우리가 보통 어때요? 소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쵸. 대출 전화 오거나 네. 뭐 KT 상담 오거나 네. 무슨 뭔가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예. 시청하신 분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요소일 뿐이네요 이게 맞아요. 뭐 완벽한 스크립트 있다고 해서 다 영업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이제 어떻게 잘 소화해서 내 걸로 잘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겠네요. 그 저는 작가님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찬물 샤워 하시는 거 이제 콜드콜이 잘 안 풀렸을 때 찬물 샤워 하셨다고 네. 그게 이제 겨울에도 하신 거죠? 맞아요. 네, 그 왜 하신 건지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거는 이제 네. 그 이게 역행자에서도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사람이 순행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은 그 뭐라고 하지? 내가 원하는 성과를 못 얻어요. 네. 예, 왜냐면 그 프레임에 빠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용어로 얘기하면 어려운 결정을 사람들이 잘 내리고 살지 않아요. 나이 먹는다고 해서 성숙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콜드콜 하기 위해서 내 뇌는 야 너 하지 마. 너 하다 실수하면 어떡해. 너 다치면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너 그리고 콜드콜 말고도 좀 더 쉬운 거 좀 해봐. 네, 좀 찾아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뇌가 자꾸 뇌한테 시간을 자꾸 주면 얘는 점점 개발해. 부정적으로. 네. 우리가 영업이 안 되면 자꾸 엉뚱한 걸 자꾸 찾잖아요. 그쵸. 에이씨 내 투자가 가야 돼. 그쵸. 비트코인에 투자하자 또 망하고. 아, 다른 게 뭔가 없죠. 자꾸 쉬운 걸 찾잖아요. 그렇죠. 인내심도 없고. 예. 근데 제가 찬물 샤워했던 거는 그 당시에 콜드콜 때문에 찬물 샤워를 먼저 접한 건 아니에요. 네네. 그 앤서니 로빈스라고 토니 로빈스라고 네. 그분이 이제 예전에 버킷리스트인가 그 뭐 찬물 그 무슨 병이 아, 예. 한동안 아이스 버킷 때 예. 그거. 근데 그게 한동안 좀 유행했을 때.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오, 네. 예. 근데 그게 꽤 시원하고 하는데, 근데 그게 매일 나는 할 생각은 없었죠. 네. 근데 내가 콜드 콜이잖아요. 네. 되게 차갑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약간
내 뇌를 빨리 훈련시키는 연습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콜드콜을 못하면 나한테 주는 어떤 punishment라고 할까요? 네, 처벌이 뭘까를 했을 때, 아, 그때 버킷, 그거, 저기, 아이스 버킷 그거 했던 것처럼, 아, 찬물 샤워를 하면 되겠다. 라는 네네. 생각을 하고, 근데 겨울이면요, 앞에 가면 이걸 할까 말까. 그쵸, 이게 딱 콜드콜이에요. 그쵸, 그쵸. 아, 오늘은 약간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일 할까? 약간 이렇게 되는 네네. 거거든요. 그게 순행과 역행의 딱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해야 돼요. 그냥 아. 누르고 이러다가 아, 이제 가는 거예요. 네. 이것도 똑같아요. 콜드콜 공 이 따따 누르고 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감정이 없어야 돼요. 찬물 샤워할 때 생각을 하면 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연습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처음에는 못했어요. 콜드콜을 네. 네. 근데 그걸 자꾸 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약간 아.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 해야 되겠다 무조건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줄어들고 기술이 올라가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AI처럼 그냥 누르고 누르고 쉬지 말고 기도하듯이 쉬지 말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모멘텀이 생기면서 스웩이 빵빵 넘쳐요 이제. 예, 목소리부터 예, 이게 기술이 올라가다면 두려움이 아예 없어져요. 예. 아, 그 찬물 샤워는 좀 많이 하면 이제 익숙해지긴 하나요? 익숙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익숙해지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좀 몸 상태가 아닐 때는 네. 또 생각 한 번쯤은 하게 돼요. 네. 네. 근데 지금 처음에 했을 때랑 지금 했을 때는 그 퍼센테이지를 네. 따지면 네. 지금 쓰는 에너지는 10% 그 전에는 아. 한 80-100% 정도는 내가 그렇게 좀 약간 그랬다면 네. 근데 제가 제 수강생들한테 때로는 내 이 팁을 알려주거든요. 네. 근데 자기는 찬물 샤워는 안 하겠대. 아, 예, 그거 네. 못하죠. 아유. 네. 근데 특히 여성분들은 네. 네. 찬물 샤워하면 또 뭐 안 좋은 뭐 그런 것도 네. 있고 해가지고 그냥 네. 이거는 제가 그냥 저한테 쓰는 건데 네. 네.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작가님 찬물 샤워 딱 하고 나오면은 뭐 이제 마인드셋이 리셋이 되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냥 역행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게 특히 우리가 저는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이 아까 옵션이 얼마 없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자꾸 우리가 하기 좋아하는 쉬운 일은 남들한테도 하기 좋아하고 쉬운 일이거든요. 그럼 경쟁 구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이 정도까지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면서 하잖아요. 이게 모두 다 내 경쟁 대상자가 넘어올 수 있는 벽을 내가 다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특히 내가 지금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하기 싫은 일을 오히려 내가 경쟁자가 엄두를 못 내는 일을 오히려 내가 지금 할수록 예, 오히려 내가 더 빨리 몸값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커져요. 콜드콜은 사실 콜드콜로 통해서 성공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콜드콜을 통해서 뭐가 느껴지냐면 네네. 전쟁이 무엇이고 네. 전환이 무엇이고 내가 이제 클로징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네.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내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 그냥 내가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이런 심리거든요. 그쵸,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얻어야 나중에는 풍선 효과로 뭔가 내가 자녀한테 교육할 때도 원래는 자녀한테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한테 딱 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자녀한테 리더십이 생기다거나 아니면 배우자고 아니면 원래 직장인데 거래처하고 원래는 맨날 이렇게 일을 당하다가 네네. 이제 반론을 할 수 있다거나 그 어떤 풍선 효과가 있어요. 어떤 사람 콜드콜 가지 무조건 야 영업에서 잘해 봐야지 이렇게 하는데 콜드콜 통해서 영업 그 자영업자도 막 만나고 막 이제 막 브리핑도 하고 막 이걸 하는 과정에 거기서 생각보다 매출이 얼마 안 나왔지만 어떤 사람도 풍선 효과로 자기 삶의 만족도가 빡 올라가는 게 그게 심리인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풍선 효과라는 게 우리 부동산에 보통 이 지역이 떨어지면 네. 다른 지역에 풍선 효과가 올라오잖아요. 네. 약간 콜드콜의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훈련하다 보면 다른 영역에서 뭔가 내 삶의 만족도와 이 어떤 심리가 쌓여지면서 굉장히 멋지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